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천수 손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천수 손깨의 전체적인 뜻을 설명했던 괴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그 의미를 설명했던 괴사나 단사와 대상사를 포커스로 해서 그 관점으로 육효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천수 손깨가 아래는 물이었습니다. 위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물이고 하늘은 강건하고 물은 험난하고 그래서 강건한 하늘은 위에 있고 험난한 물은 아래로 흘러서 서로 어긋나 있어서 송사할 송자 그래서 송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손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에 있는 이 물은 험난한 거고 위에 있는 건 강건한 건데 자 유부질척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구이군자는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유부였지 않습니까?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래에 있는 초육과 위에 있는 육삼의 소인에게 막혀 있습니다. 질척. 막힐 질자 두려워할 척자 질척이 있어 유부질척.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이군자는 자 성인지도에 대한 중을 얻었기 때문에 덕중을 했기 때문에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주자 밑불부자 유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유부인데 초육과 육상과 같은 소인에게 막혀서 두렵지만 자 두렵지만 여기 있는 구호 구호 성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 송사를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고 끝까지 가면 흉하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괴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사라고 하는 것은 형이하적인 의미에서의 개인과 개인 간의 송사가 있을 수 있었고 또 개인과 집단 간의 송사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내 자신과의 송사죠. 그리고 하늘 또는 성인지도에 대한 송사. 자 성인에 대한 송사.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는 형이하적인 의미 일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송사의 유형이었었고 지금 천수손깨에서 말하고 있는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 성인과의 송사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다툴송자 송이다. 그리고 괴상으로 보면 강건한 건 위에 있고 험난한 건 아래에 있어서 가는 길이 달라서 어긋난 것이 송이다. 그리고 이제 대상사에서 자 군자는 이하야 작사 모시해라. 그래서 일을 할 때 처음을 잘 도모해라.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처음을 잘 도모해가지고 분쟁을 없애거나 사전에 송사의 요인을 제거해라. 그리고 여기 있는 성인과의 송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론에 대한 얘기라 이 강론에 대한 얘기를 효사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사의 그 내용을 갖다가 먼저 읽겠습니다. 초육은 불염소사이면
소유원 하나 종길일이라 상활 불영소사는 송불가장야일세니 소수유원이나 기변이 명야이니라. 그래서 이 글귀 하나하나를 갖다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육은 불영소사이면 아니불자 길령자 바소자 일사자입니다. 이라는 바가 길지 않음이면 그 말입니다. 아, 자, 아까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대상사를 잠시 설명 말씀 드리면서 자, 작사 못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상사에서 공자께서 실천적인 덕목으로 자, 일을 할 때 처음을 잘 도모해라. 그게 지을작자, 일사자, 자, 깨알못자, 시작할 시자, 작사 못이었죠. 그래서 사전에 송사의 요인을 제거하고 또 송사가 있을 때 하늘을 이기지 못하고 성인 지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다.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효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육효사를 잠시 보시면 이 초육은 자, 항상 말씀드리듯이 1, 3, 5는 양짜리고 2, 4, 6은 짝수라서 엄짜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육은 자, 양짜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호가 중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어린 나이라 10대의 나이라 잠룡 물룡이라 지금은 잠겨있는 용이라 쓰면 안 된다.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송사에 대해서 천수 송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송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송사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그만두면 기라고 끝까지 가면 흉하다. 그래서 지금 이 초육은 송사의 첫 단계입니다. 천수 송계의 첫 단계입니다. 송사로 따지면 송사의 첫 단계가 되겠죠. 항상 64계를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사와 단사와 상사라는 포커스 안에서 육효사를 읽어내시고 육효사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당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유념하시면서 육효사를 이제 같이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초육은 불영소사이면 그래서 아니불자 길령자 바소자 일사자라 이라는 바가 길지 않음이면 소유원 하나 종길하리라. 그래서 이라는 바가 길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 소유원 하나 작을 소자 있을 유자 말씀 언자죠. 그래서 조금 말이 있다라고는 하나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다고 했는데 왜 조금 말이 있다라고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이 칠판 다시 보시겠습니다. 부정입니다. 자리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자리에 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리에 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바르지를 못해서 조금 말이 있다 그 말이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원 하나 조금 말은 있다라고 하나 종길하리라. 끝내는 길하다. 왜 끝내 길하게 되었느냐. 자, 불영소사했기 때문에 끝내 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영소사이면 소유원 하나 종길하리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자께서 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괴사에 대해서는 대상사로 단사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효사에 대해서는 소상사로 공자께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불영소사라는 말은 자 송불가 장냐 일세니 또 수소유언이나 기변명냐이니라. 그래서 불영소사에 대한 해석을 하고 또 자 소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영소사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바가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은 송불가 장냐 일세니 송사를 아니불자 가을가자 길장자단습니까? 송사를 가히 길게 할 수 없음이니 그 말입니다. 송사라고 하는 것은 길게 할 수가 없다. 왜 길게 할 수가 없느냐? 지금 초요를 읽고 있습니다. 초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리에 음이 와 있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양하고 공부해야 될 때에 처해 있습니다. 또 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를 못하죠.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경륜도 없고 자리도 바르지 못하고 중도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송사를 하면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께서 불영소사는 일하는 바가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은 송불가 장냐 일세니 그래서 송사라는 것은 가히 길지 못하다. 초육은 길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바를 자 오래 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 비록 숫자를 써서 소유언이나 비록 약간 말이 있음이나 기변이 명야이니라. 그래서 이 변자가 말 잘할 변자입니다. 말 잘할 변자인데 그 말 속에서 분별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저 말 잘할 변자를 분별할 변자의 뜻으로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말 잘할 변자의 가운데가 말씀언이지 않습니까? 말씀언 대신에 칼도자가 들어있는 게 분별할 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변명야이로다. 비록 말은 있지만 양자리에 음이 와가지고 말은 있지만 기변명야이니라 그 분별하는 것이 밝음이니라. 그 분별을 밝게 한다는 거죠. 분별을 밝게 했기 때문에 불영소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바가 길지 않게 됐습니다. 단사에서 자 중이면 길고 종이면 흉하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고 끝까지 가면 흉하다. 그래서 일하는 바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자 길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분별을 밝게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효 전체적인 배경의 의미와 효사의 내용을 함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저 분별을 잘 해가지고 일하는 바가 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초육은 그랬기 때문에 저 송사는 가히 길지 않게 되고 그 분별을 밝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저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면 자 불영소사해야 되고 그 분별을 밝게 하면 송사에 말리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요입니다. 중을 얻은 자리죠. 그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두 번째 자리라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기 때문에 자 음의 자리입니다.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왔었죠. 그래서 구이입니다. 구이는 불극성이니 기포하야 기업이니 삼백호이면 무생하리라. 상할 불극성은 기포찬야이니 자송상이 한지차랴 이리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사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육효사를 먼저 조금 보시면, 이 육효의 그림을 조금 먼저 봐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물입니다. 이 이호자리가 중을 얻은 자리다. 득중을 한 자리입니다. 주역에서 육효를 가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을 얻은 겁니다. 득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득중이고 또 위아래로 친한 효가 있느냐 없느냐, 자리가 바르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래 뜻을 갖다가 새겨내는데 참고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리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득중을 한 자리죠.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중을 얻은 자리고, 자, 육상과 초육과 서로 음양으로 친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구인은 불극송이니 안이불자 이길 극자입니다. 극복할 극자도 되고 능할 극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길 극자입니다. 구인은 송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군자는 성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요는 오요하고 짝입니다. 오요하고 짝인데 둘 다 양입니다. 하나가 음이라서 양보하고 부드러우면 합덕이 이루어지는데, 오요도 양이고 이요도 양이라 합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육효를 송사에다가 대입을 시킨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를 두고 불극성을 말씀드리면, 이요 군자는, 여기가 군자의 자리지 않습니까? 이 군자는 오요인 성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극성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요와 오요가 짝인데 한쪽이 음이라서 부드러우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합덕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옹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옹요인데 같은 양이기 때문에 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불응입니다. 응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천수송계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상생을 모색하는 괴입니다. 소통과 상생을 모색해야 되는데 둘 다가 양이기 때문에, 각기 고집스럽기 때문에 응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송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다툴 송자로 읽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호 효사를. 구인은 불극송이니 이호 군자는 오요 성인을 이길 수 없음이니, 이해 가셨습니까? 자, 기위포하야, 돌아갈 기자에다가 달아날 포자입니다. 그래서 숨을 포자도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달아나 숨는다 하야, 조금 유추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달아나서 숨는다 하야,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오요 성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니, 고을럽자 사람인 자죠. 그 고을 사람이, 그런데 글자는 고을럽자의 사람인 자라 그 고을 사람인데, 주역에서 업인, 저 업인이란 성인이 살고 있는 서울의 사람들을 업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역에서 업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물론 천수송계에서도 제 자신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인이, 내 자신이 300호이면 무생하리라. 그래서 자, 지겨호자 지보자죠. 고을 사람들의 집이 300호이면 없을 무자 눈에 백태길 생자입니다.
자, 눈에 백태길 생자라는 건 사람들이 주는 재앙을 눈에 백태길 생자로 표현을 합니다. 재앙 제자는 하늘이 주는 재앙이고 눈에 백태길 생자는 사람이 주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달아나 숨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300호이면 집이 300호이면 한 집에 뭐 한 6명만 따지더라도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재앙이 없다는 뜻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잠시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300호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표상하고 있는 하도, 하도의 중심수 15와 사상수 40을 합치면 55입니다. 하도의 수 55와 낙서의 수 45입니다. 이걸 더한 것이 100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고 여기 있는 낙서는 인도를 포함한 지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지인 삼재를 곱하면 300입니다. 지금 천수성계 925에서 말하는 300호라고 하는 것은 이 300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물리적인 수치, 집, 우리가 집 하나를 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구수가 300가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925에서 말하는 300이라는 것은 바로 이 300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도낙서의 합 100에다가 천지인 삼재를, 천지인 삼재를 곱한 겁니다. 천지인 삼재를 곱했으니까 천지 지도죠.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입니다.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천수송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군자의 짝은 성인입니다. 그런데 천수송계는 이호도 양이고 오호도 양이라 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구이 군자는 불극송이라 송사를 이길 수 없음이니 기포하야 돌아가가지고 달아나 숨는다 하야 기업이니 300호이면 무생하리라. 내 자신이 하도낙서의 합 100 곱하기 천지인 삼재 이꼴의 300. 천지지도 하도낙서의 합 100이죠. 그래서 천지 지도에 반성을 하고 또 성찰을 하면 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인과 송사를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천지 지도 근본 지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 반성하면 허물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주여 저희들이 64계를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전에 주역과 소통을 공부할 때 계사상편 9장에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수적 표현입니다. 상수역학적인 표현이라 단순히 수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300호라는 것은 하도낙서의 합 100에다가 천지인 삼재를 곱한 300을 의미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불극송은 송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기포찬야이니 자, 돌아갈 기자고 달아날 포자고 숨을 찬자랍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달아나서 숨는다는 거죠. 돌아가서 달아나가지고 숨음이니 자송상이나 자 그래서 스스로 자자 아래하자 송사할 송자 윗상자입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자자가
스스로 자자로 읽어내셔도 되고 뭐뭐로부터의 자자로 읽어내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를 송사함이나 아래 스스로가 위와 송사함이나 그래서 어느 쪽 해석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아래로부터 위와 송사를 하고 아래 스스로 위와 송사를 함이나 환지 철야이니라. 근심할 한자 이를 짓자입니다. 아래 스스로가 아래에 있는 구이 군자가 성인하고 송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구이가 구호와 송사를 하고 군자가 성인과 송사를 함이나 한지이 철야이니라. 자, 근심할 한자 이를 짓자. 근심을 이르게 했는데 주월 철자 이끼야자를 썼습니다. 스스로 환란을 초래했다는 뜻이죠. 자, 근심을 이르게 주었다는 뜻은 주는 건 내 스스로가 주었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근심덩어리를 주었다. 내 스스로가 근심거리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6효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이는 군자입니다. 구호는 성인입니다. 지금 구이호를 읽고 있습니다. 구이는 구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극송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달아나서 숨어서 자 기업이니 내 자신이 300호이면 천지지도를 통해서 성찰하면 무생이리라. 사람들이 주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구이 효사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구이가 구호 아래로부터 위와 싸우는 것은 근심거리를 스스로 주운 것이다. 근심거리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공자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나시면 꼭 책을 가지시고 또 읽어보시고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냥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꼭 무슨 책이든 주역책을 놓고 한번 읽어서 뜻을 되새겨보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3효를 읽겠습니다. 6삼은 식구덕하면 정이라도 여하나. 자, 그래서 종길인이라 혹종왕사라도 무성이로다. 상할 식구덕은 종상이라야 길야 이니라.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삼은 자 식구덕하면 먹을 식자 밥식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간직할 식자로 읽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구자 덕덕자입니다. 옛덕을 간직하면 그 말입니다. 옛덕을 간직하면 정이라도 고들정자인데 발을 정자로 늘 뜻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옛덕을 자 간직하면 정이라도 위태로 울려자입니다. 위태롭다고 하나 종길인이라 끝내는 길하다. 개의 성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수손께 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천수손께 개에서 지금 저희들은 육삼효를 읽고 있습니다. 육삼의 효사를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삼은 자 삼이라 홀수의 자리인데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합니다.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 삼효는 원래 이호인 중자리를 지나쳤기 때문에 이걸 과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흉이 많은 자리다. 이렇게 계사편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구와 응효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구가 양이고 육삼은 음이기 때문에 서로 합덕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응할 응자를 써서 응이다, 응효다, 응의 관계, 정응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여건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서 다시 효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식구덕하면 옛덕을 간직하면 정이라도 발음이라도 옛덕을 간직했는데 저때 옛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말씀을 보고 말합니다. 성현의 말씀을 간직한 거죠.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고 중을 지나쳐서 교만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현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현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청이라도 발음이라도 자리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태롭긴 합니다. 그래서 위태로울 여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위태롭다고는 하나 종길이리라 끝내는 길하게 될 것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육삼은 배경이 좋지 못한 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경이 좋지 못한 효인데 옛 성현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자 배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더라도 위태롭다. 그렇지만 성현의 말씀을 간직하고 송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일이라 끝내는 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혹종왕사라도 저희들이 조금 오래전에 읽었던 공계에서 혹종왕사 무성유종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혹종왕사입니다. 그래서 혹할혹자 따를종자입니다. 주역에서 이 혹할혹자는 대다수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 자 따를 종자 임금왕자 일사자라 혹 임금의 일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임금왕자와 일사자가 있기 때문에 혹할 혹자를 꼭 하늘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혹 왕의 일에 왕이라는 건 성인이니까 성인의 일에 종사를 하더라도 무성이로다 없을 무자 이룰 성자입니다. 이룸이 없다. 내 이름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인의 모든 영광은 성인 앞으로 돌려야지 혹 왕사의 종사를 하더라도 성인의 일에 종사를 하더라도 무성이로다. 이름은 없다. 말이 하나 더 첨가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공계에 나와 있었던 저 무성 유종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없어도 끝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성인의 일을 하면서 성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건 성인의 말씀으로 이루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처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성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군자 유종이다. 끝 군자는 끝이 있다. 그 말이 중지 공계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옛덕을 간직함이면 발음이라도 여 하나 위태롭다고는 하나 옛덕을 간직했기 때문에 끝내기라고 또 왕의 일에 종사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공자께서 상활 식구덕은 종상이라야 길야이니라. 그래서 옛덕을 간직한다는 것은 따를 종자 위상자입니다. 위를 따르는 것이라야 길하니라. 주역에서 위상자라고 하는 것, 바깥외자라고 하는 건 대다수 하늘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육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학계를 따졌을 때 여기가 학계입니다. 여기가 내계입니다. 안에 있는 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 사요, 오요, 상요를 상계라고 합니다.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과대자와 위상자가 있다고 해서 저 위상자가 상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천수손께는 상계가 하늘이죠. 그래서 상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바깥 외자도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풍내 있게 상요사에서 자 바깥 외자를 하늘에서 온다. 그래서 대다수다 상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 외자와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한다. 육효사를 읽어내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 육효사를 읽고 이해를 하시는데 훨씬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따를 종자 윗상자 위를 따르는 것이라야 뭐하니라? 길하니라. 하늘을 따르는 것이라야 길합니다. 그러니까 옛떡을 간직했다는 그 옛떡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간직한 거죠. 하늘의 뜻을 간직해서 위로 따름이라야 길하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사요를 보시겠습니다. 구사는 불극송이니 복정명하야 유하야 안정하면 길하리라. 상할 복정명 유안정은 불실야 이니라.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요입니다. 잠시 천수송께 육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는 구사를 읽으려고 합니다. 구사를 읽으려고 하고 이 구사는 자 구호 임금 밑에 있는 고급 관리쯤 되겠죠. 고급 관리입니다.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 구사는 여기서도 불극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성인과의 싸움의 송사에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자 복정명하야 돌아올 복자 고적자 명할명자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고적자는 치할치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고적자로 읽는데 뜻을 새기기는 치할치자의 뜻으로 새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할치자로. 그래서 돌아가서 명을 취한다 하야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불극송이니 송사를 이길 수가 없음이니 구사는 구호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급관리는 임금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금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송사는 이길 수가 없음이니 자 복정명하야 돌아가서 명을 취하야. 돌아가서 명을 취한다는 것은 벼슬로 말하면 임금의 명을 취하는 것이요 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의 말씀을 취하는 게 되겠죠. 성인의 말씀을 취한다 하야 유하야 안정하야 길하리라. 저 달라질 투자입니다. 원래는 달라질 투자인데 이 구절에서는 변할 유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명을 취하야 변화하야 달라진다고 하야 자 안정하야 길하리라. 편안할 난자 고들정자 발을정자입니다. 바르게 편안하게 하면 길하다는 거죠.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역에서 이 편안할 안자는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편안함이다. 대학의 첫 구절에 있는 지어지선의 경지에 있는 편안함이다. 그래서 바르게 하면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명을 취해가지고 내 자신을 반성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달라진다고 하야 바르고 편안하게 하야 길하니라. 발음으로 가지고 편안해지고 편안하게 지내면 길하게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편안함이라는 것은 앞에 고들정자가 발을정자라 바르게 편안한 것의 뜻도 있지만 자 편안함이라는 것은 성인지도에 머물렀을 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다투지 말고 생각을 고쳐가지고 성인의 말씀 속에 안주하고 성인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되면 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하게 되려면 송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중도에 그만두라고. 중이면 길고 종이면 흉하다. 그 관점으로 읽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음으로 편안하게 해서 길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길해지게 됐느냐? 명을 돌아가서 명을 취해가지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해석을 보시면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자 복정명 유안정이라는 말은 돌아가서 명을 취하여 달라지고 바르게 자 편안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불자 일을 실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불실야 일이라 잃지 않았다. 자 도리를 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사적인 계급으로 따지면 제가 구사가 고급관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오요의 신하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오요 임금의 신하라 신하로서의 도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신하로서의 도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잃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송사를 하는데 자 군자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를 실자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 신하의 도리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천수송계를 들어와서 읽어내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중이면 길고 종이면 흉합니다. 중도로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길하고 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끝까지 가면 흉하다. 성인하고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요로 왔습니다. 오요는 대인의 자리요 성인의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송사를 할 때 다툼의 기준이 해결점의 기준이 성인 지도지 않습니까? 성인 지도에 머물면 편안해지고 길해지게 되고 성인 지도로 가지고 태도를 고치고 송사를 그만두면 편안해지고 길해지게 된다. 사요에서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효사를 따로따로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호는 송의 원길이라 상활 송원길이라는 것은 이중정야이니라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구호는 송의 원길이라 송사를 하는데 크게 길함이라 다툼이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기준을 삼아라는 뜻입니다.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송사의 기준을 삼아라. 그래서 중은 길고 종은 흉한 겁니다. 자, 성인의 말씀이 중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길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자를 써가지고 또 원형 이정의 원자를 써서 원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크게 길하다는 뜻입니다. 원형 이정으로부터 크게 길하다는 뜻이 원길입니다. 그래서 또 천수송계 육효사 중에 재판관이 있다면 오요가 재판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요가 성인입니다. 성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성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은 단사에서 상중정야이니라 중도로서 정도를 행함을 숭상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호는 송의 원길이라 상활 공자께서 송원길은 이중정야이니라 송사를 하는데 크게 길하다고 하는 것은 다툼을 하는데 기준을 성인 지도로 가지고 다툼을 하면 송사를 하면 크게 길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써이자 가운데 중자 발을 정자입니다. 자 중정으로서 이니라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중도로서 정도를 행함 이니라 그 말입니다. 중도로서 정도를 행하기 때문에 크게 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인사적인 다툼이나 또 나 자신과의 다툼이나 또 성인 지도의 다툼이 있을 때
중정 지도로, 중도를 권한으로 정도를 행하는 걸로 다툼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형이정의 원자를 쓰고 기랄길자 원길이니라 크게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학적인 의미나 또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나 똑같은 의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효입니다. 상구는 혹석지 반대라도 조종삼치지 일이라 상활 이송수복이 역부족 경야이니라. 상구는 혹석지 반대라도 띠반자 띠대자입니다. 반대를 말합니다. 옛날에 간보기에 띠를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대입니다. 그게 반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벼슬을 받았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상구는 혹 받을 석자 갈지자 자 띠반자 띠대자 혹 반대를 받더라도 주석 석자인데 줄 석자도 되고 받을 석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받을 석자입니다. 송사를 해가지고 혹여 송사를 해가지고 감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송사를 해가지고 얻는 게 있었더라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종조 삼치지 일이라 끝날 종자 아침조자 석삼자 빼앗을 치자입니다. 아침이 끝날 때까지 아침이 끝날 때까지 석삼자 빼앗을 치자입니다. 송사를 해가지고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반대를 아침 조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침이 끝나기 전에 세 번이나 빼앗길 것이다. 송사로 가지고 비록 얻는 바가 있어도 모두 다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은 길하고 종은 흉하다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면 길하고 끝까지 가면 흉하다 그 말이죠. 선생님 송사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상효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혹 반대를 받을지라도 벼슬을 받더라도 감복을 반대를 받았다는 건 감복을 받았다는 뜻이요 감복을 받았다는 것은 벼슬을 받았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벼슬을 받았더라도 아침이 끝나기 전에 아침이 끝날 때까지 세 번을 빼앗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상활, 자, 이 송수복이, 이 자, 써이자 송사할 송자입니다. 받을 수자의 옷복자죠. 송사로서 옷을 받더라도 송사로서 감복을 받음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효사에서는 반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복이에 매는 띠 자 반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받을 숫자 옷복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께서는. 그래서 자 이송수복이 송사로서 옷을 받음이 또 역자 아니불자 족할족자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공경함에 족하지 못하다. 현대말로 공경받을 바가 못된다는 뜻이죠. 공경받을 바가 못된다. 송사로서 얻는 게 있어서 자 벼슬을 받고 송사로서 감복을 받았더라도 또한 그것이 족히 공경할 바가 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 천수송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천수송사에 대한 전체적인 뜻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중은 길고 종은 흉하고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고 불이섭 대천이니라 송사가 있을 때는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 그 전체적인 걸 첫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작사모시해라. 자, 일을 갖다가 일으켜서 시작할 때는 처음을 잘 도모해라. 처음부터 송사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이번 시간에 육효사의 내용을 돌아가지고 불극송이라 송사를 하면 이기지 못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사를 하면 이기지 못하니까 자 태도를 달리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 길하게 된다. 그래서 중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효에서는 종흉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송사를 해가지고 반대를 받아도 아침이 끝나기 전에 세 번을 빼앗기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자 옷을 받을 송사를 통해서 자 옷을 받더라도 또한 좋기 공경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송사를 통해서 얻은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공경받지도 못하니까 송사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가면 이렇게 흉하니까 하지 마라. 아침이 끝나기 전까지 세 번을 빼앗기고 또한 공경할 바가 못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경계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뜻이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수사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수사계는 서성사자인데 무리사자입니다.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수사계입니다. 오늘 천수송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